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모쇼토이즈에서 나온 MCT-J02 타케다 신겐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쇼토이즈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모셔 캠퍼나 아니면 모셔 가베라 이런 진짜 합금도 많이 넣어주고 관절도 빡빡하게 내주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체 IP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런 타케다 신겐이라는 제품을 내줬습니다. 가슴판에 이제 호랑이 같은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무라이 컨셉의 이런 무장들, 그리고 뭐 얼굴 외색이 조금 짙을 순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었고,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이제 10만원대의 가격에서 나올 수 없는 뭐 그런 합금량이라든지 관절 강도, 크기, 무장, 그래도 역시나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지. 근데 막 이 제품이 막 엄청 최고의 제품이나 이 정도까지는 아닌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모쇼토이즈 MCT-J02 타케다 신겐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먹을 꽉 쥔 기본 손가락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손가락을 벌리고 있는 이런 파츠 한 쌍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을 쫙 펼치고 있는 그런 손가락 파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집이나 이런 거를 쥐어줄 수 있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엄지손가락을 하고 있는 그런 손가락 파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이 살짝 더 튀어나오게 무기를 쥐어줄 수 있는 손가락 파츠, 그리고 검지손가락이 튀어나오지 않은 상태로 대각선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쥐어줄 수 있는 손가락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따로 내주는 거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굉장히 얇은 이렇게 구멍이 뚫린 손가락 파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검을 거치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받침대 하나 들어가 있고, 이게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받침대 자체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설계로 들어가 있고, 이런 본체 발바닥 자체에도 자석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밑에도 자석이 있기 때문에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서 설치해줄 수도 있고, 그냥 평평한 바닥에는 저렇게 혼자 자립도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칼에 껴줄 수 있는 부품들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칼이 세 자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긴 검은 조금 레드와인 계열인데, 짧은 검 두 개는 그냥 조금 진한 레드예요. 왜 색깔을 다르게 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검자루 같은 것도 디테일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이런데 도색 같은 것도 다르고, 이거는 조금 싼티나는 짧은 검이라면 이런 긴 칼은 조금 더 고급진 그런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긴 칼은 이렇게 딱 뽑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겁날 표현도 정말 잘 되어 있고, 끝은 조금 뾰족하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긴 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끝에서 고정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짧은 칼들은 끝에서 고정이 조금 아쉬운 그런 기분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고정성 가지고 있고요. 이런 작은 칼들도 이렇게 빼면 이렇게 겁날 표현도 잘 되어 있고요. 그냥 이런 사무라이풍 좋아하시고 겁 많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막대기는 조금 합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기다란 도끼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이렇게 들어도 도끼가 굉장히 큰 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창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짧은 걸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짧은 쇠봉 같은 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을 빼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도끼도 이렇게 날을 빼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 껴주고, 그 다음에 앞에 도끼 날도 빼주고, 이 짧은 도끼 자루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거 부품 빼주고요. 이게 처음에 엄청 안 빠져가지고 고무장갑 끼고 양쪽으로 당기면 잘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이렇게 양쪽으로 쌍도끼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저는. 같은 무기여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지고 놀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부품 빼고, 그 다음에 긴 칼 이렇게 빼준 다음에 앞에 날을 안 부러지게 조심해주고 방향 맞춰서 이렇게 껴주면 이런 연출도 가능하게끔 해줬습니다. 물론 짧은 자루도 가능하고 긴 자루도 가능하게끔 연출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베이스 세트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꼬다리 있는 쪽에다가 여기 낭심 밑에 쪽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빼준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조인트 맞게 껴주면은 굉장히 고정성은 좋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가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석을 떼가지고 어느 방향이든지 붙여줄 수 있습니다. 자성도 굉장히 세서 고정성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치대도 이런 식으로 딱 거치를 시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겜 발바닥에도 이렇게 자석이 양쪽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거의 베이스가 이렇게 딸려오는 듯한 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세요, 자성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설명서 쓸데없이 고급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설명서 보면은 뒤에는 이렇게 막 만화책도 그려져 있어요. 이제 자기들만의 스토리를 막 그려내는 듯한 그런 만화책인데, 사실 중국어라서 뭔가 그릴 줄 아는 그런 작가. 중국어라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스터리 박스라고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제 랜덤으로 무슨 부품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미스터리였는지 요게 미스터리였는지 헷갈립니다. 어쨌든 머리 두 개 이런 식으로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동봉된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부품을 이렇게 살살살 빼준 다음에 여기 위에 머리카락 살짝 들어주고 방향에 맞게 안쪽으로 꾹 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조금 더 멋있는 그런 머리카락이 완성이 되네요. 조금 더 옛날 전장에서 나온 진짜 무슨 사무라이, 귀신, 막 오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저런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보시고 헤드 건전지 잘 껴주면은 여기 초록색 버튼 누르면 광량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빛으로 눈에 저렇게 빛이 들어오고요. 이런데도 빛이 들어왔으면 좀 더 멋있었을 텐데, 그래도 눈 광량이 세니까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이렇게 먼저 빼주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끼고 싶은 손가락을 먼저 껴주고, 밑에 다시 껴주고, 손가락을 바꿔주면 되는데, 진짜 이거는 절대 칭찬할 수가 없는 게, 안쪽이 이렇게 C핀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진짜 부러지면 답도 없는 건데, 합금으로 들어간 것 같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요. 근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꼈다 뺐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백화도 없고 아직은 안전한 것 같아요. 근데 C핀 설계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꾹 하고 도끼를 껴주면 이런 식으로 무기를 연출해 줄 수도 있고요. 사실 이렇게 손가락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걸 넣어주면은 칼이나 이런 도끼 같은 무기를 굉장히 더 멋있게 쥐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동봉되어 있던 부품을 설명서 보고 잘 껴주고 칼을 이런 식으로 교차해 준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옆구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껴주면 옆구리에 칼도 착용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 뒤에 있는 부품을 살짝 열고 동봉되어 있는 이 조인트가 달려있는 부품에다가 이렇게 긴 검을 껴주고 이쪽에 이렇게 장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도끼를 들어주면 모든 무장이 장착이 가능한 그런 타케다 신겐 제품인 것 같고요. 이 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멋있게 연출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지금 대충 박아 놓은 거라. 그 다음에 이 머리 말고 그 다음에 그냥 동봉돼 있던 이 머리도 이런 식으로 딱 껴주면 색감은 이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클리어 파츠가 조금 더 멋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뿔은 굉장히 길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스펀지를 돌돌 말려서 포장이 돼서 오기 때문에 뭐 파손 걱정은 조금 덜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얼굴이 굉장히 도깨비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입이 이렇게 살짝 벌려진 거는 조금 아쉬워요. 뭐 담을 수도 없고 다시 더 열어줄 수도 없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 파츠 하나로 계속 가야 되는 거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 갑주 같은 거에 이런 데칼링들, 진짜 이런 거 환장하죠. 또 제가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풀도색 제품인 줄 알았는데 군데군데 도색이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보여요. 아니면 조금 싼티 나는 도색을 해줬거나, 막 제품을 딱 받아봤을 때 엄청 고급진 도색의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슴팔에 들어가 있는 이 호랭이도 왠지 모르게 박력이 없게 생겼어요. 원래 가슴판에 저렇게 사자 얼굴 같은 거 들어가면 진짜 멋있어야 되는데 얘는
멋있다기보단 좀 앙증맞다? 좀 그런 느낌이고, 이런데 가슴팔 안쪽에 덕트 표현 같은 거는 잘 해줬습니다. 이런데 입 가동은 안 되고요. 뭐 덕트 가동도 따로 안 되는 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 갑주나 스커트들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벌써 합금 보이는 것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이런데도 조금 사출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싼 티는 나는데 좀 그런 도색이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진 도색은 아닙니다. 이런 거 막 꼭 건담 따라하듯이 이런데 데칼들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옆모습도 매끈하게 두툼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다리통도 이렇게 무슨 손톱 튀어나온 것 마냥 잘 감싸줬고, 데칼도 잘 들어가 있고, 옆에도 이렇게 데칼들. 등판 모습이 오히려 조금 더 기계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깨에 이렇게 마크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요. 자기 이름 이렇게 새겨진 거 들어가 있고, 벌써 팔꿈치에도 합금 보이고요. 이게 도색은 조금 심심해도 이런데 조금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심심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스커트들도 다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통 뒤에도 조금 기계적인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도 까딱까딱 움직여줄 수 있고, 이 목에 있는 부품도 이렇게 가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늘을 볼 수도 있고 고개를 이런 식으로 숙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설계를 잘 해준 게 등판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다 이만큼 딸려옵니다. 그래서 반대쪽 어깨도 이런 식으로 딸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는 기계적인 표현들 합금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깨가 이렇게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팔을 모으거나 하는 자연스러운 자세는 취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안쪽 어깨에서도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깨 가동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 갑주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어깨 부품도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 여기도 들어주면은 어깨는 이런 식으로 팔을 굉장히 많이 뻗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어요. 이쪽 안쪽에서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 좋아요 저런 거. 그 다음에 팔통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를 이렇게 접어줄 수 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실린더 기믹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게 접어줬을 땐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펴주면서 실린더가 쑥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믹까지 집어넣어준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고, C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앞쪽으로도 살짝 꺾어줄 수 있고, 손목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C핀은 항상 파손 조심해 주셔야 돼요. 저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커트 부품들 조금 빼주고 앞에 스커트도 이렇게 내려주면은 허리는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뒤쪽으로 살짝 꺾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꺾어줄 수 있어요. 거의 인사하듯이. 근데 얘네가 3-0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야, 이 등판 디테일이 살벌하네요. 안쪽에 이렇게 숨겨놓은 것들이. 이런 거는 3-0에서만 보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다가 디테일을 많이 쏟지? 그래도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저런 기계적인 디테일이 조금 다른 데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는 이렇게 좌우로도 굉장히 뻑뻑하게 움직여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커트 살짝 피해주고, 여기 앞에도 이중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스커트도 피해주고요. 고관절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딸려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은 고관절 앞쪽으로 거의 그냥 앞차기 수준으로 뻗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뒤에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뒤로 많은 가동성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 찢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일직선으로 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허벅지 있는 데서 이렇게 살짝살짝 회전관절 들어가 있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한번 접어주면서 여기 무릎 쪽에 딱 연장되면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허벅지까지 살짝 벌어지면서 이렇게 딸려오는, 와, 이런 어마어마한 연장 기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은 그냥 거의 다 접어줄 수 있다고 보면 되고, 이런 연장 기믹들은 사실 조금 비싼 제품들에서 들어가는 건데, 참 보는 맛이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 다음에 한 가지 단점 중에 하나가 여기 발목 보호대 같은 부품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얇은 조인트 하나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파손 조심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잘 빠져요. 조금 막 발목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지 혼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안 좋은 것 같고요. 발목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목 좌우로 많이 움직여줄 수 있고, 발은 이런 식으로 많이 꺾이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은 이렇게 앞으로, 뒤로도, 여기 기믹도 미쳤다. 이렇게 뒤로 당기면 알아서 이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목 가동은 진짜 굉장히 많이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뭐 360도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또 빠지네. 그리고 이 제품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저는 발바닥을 일자로 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립이 조금 달랑달랑 거려요. 모양이 조금 저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분명히 일자로 펴줬는데도 조금은 달랑달랑 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99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 소체만 이제 무기들까지 껴주면은 1kg가 넘는 진짜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 같은 경우에는 뿔까지 약 28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작에 없다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원작봉을 중시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외색이 짙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급진 도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은 망설여지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손목 씹힌, 이거는 진짜 최대 단점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진짜 너무 아쉬워요. 아직까진 튼튼한데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 그런 설계이기 때문에. 근데 무게감도 굉장히 묵직하고요. 굉장히 많은 연출과 그 다음에 다양한 가동성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진짜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좀 사무라이풍 나는 거 원래 조금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고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모쇼토이즈 MCT-J02 타케다 신겐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